Nice Game TV.야. 내 마음대로 세상 읽기. 본격 낙해공화국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아, 이번 주는 역시 네. 우리 석기 형의 와우. 야. 아, 정말 석기? 대단한 석기가 진짜 이놈 석기. 석기가. 아, 근데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 결론이 난 건 아닌데. 네, 아니죠. 일단 처음에는 주작이다. 국정원이 날조했다. 여기도 원문 공개가 있던데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말이 바뀌어요. 네. 강의였다. 그러다가 프락치가 있다. 프락치가 있는 건 사실로 드러났죠? 어쨌든 간에 지가 그 말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일단 뭐 대충 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하면 그 지금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어떤 자리에서 국가를 전복시킬 의도를 가진 발언을 했다. 그래서 내란 음모죄를, 국가보안법에 있는 내란 음모죄를 적용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한 이슈가 이제 일단은 묻혔죠. 지금 이석기 이 문제로 일단 네. 묻혔고. 일단 국정원 자체가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우리도 사실은 뭐 물론 쪽팔리게 댓글 달고는 했지만 우리도 국민의 세금으로 할 일을 합니다라는 걸 뭔가 보여주는 걸 한번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간첩을 잡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간첩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진짜 간첩이면은 이석기도 괜찮아요. 그냥 북한의 지령을 받고 뭔가 그러면 진짜 스파이 막 이런 영화 같은. 네네네. 근데 그냥 한국에 있는 병신 김정은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정은이 형 나 잘했지. 너 누구냐 이러는 거 아니야. 정은이는 그렇죠. 한 자리 줘 이렇게 그때 하려고 뭐. 이게 만약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막 그 공작금을 타고 막 이런 진짜 스파이였으면 네. 폼이라도 할 때 그것도 아닌 그냥 왜 저런 생각을 할까라고 이해할 수 없는 좀. 근데 일단 돈을 쓰긴 썼어요. 그 혼자 댓글을 올린 게 아니고 뭐 조직원을 뽑아서 4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돈을 써서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해가면서 증언으로 어떤 거를? 그 조장의 지시에 따라서 네. 뭐 이명박 정부의 네. 입장을 두둔하는 글을 이제 올리는 거를 그거는 이석기가 한 건 아니잖아. 알바를 이제 쓴. 그건 이석기가 쓴 게 아니잖아. 이 RO라는 그 집단에서 RO라는 집단에서 이명박을 지지하는 글을 썼다고? 이명박을 두둔하는 글을 RO가 왜 해 그걸? 잘못 조사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써 있길래. 아니 누가 여기 잘못 보셨어요? 잘못 봤겠죠. 그거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돈을 쓴 거겠죠.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썼다고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를 RO에서 이 돈을 썼다고? 아, 국정원 심리전단이죠? 네, 국정원 네. RO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해야지. 얘를 뒤에 쓰고 얘를 앞에 썼어야 되는데 헷갈렸네요. 네. 그래서 결국 그 RO라는 네. 뭐 사실은 그게 뭔지 알 필요도 사실 없고요. 네. 근데 사실 포인트를 어디다 짚어야 되냐면 이걸 왜 내란 음모죄를 적용을 했을까? 사실은 내란 음모죄는 성립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법적으로 가면 내란 음모죄는 아닌 걸로 결론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 어떤 걸로?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약한 걸로 해서 충분히 약한 걸로? 예. 그러니까 내란 음모는 엄청 크잖아. 네. 우리나라를 뒤엎은 없는 그럴 만한 뭐 힘도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걔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로가 뭐가 있어. 계획을 세웠다 뭐 그런. 그러니까 계획도 아니야 보면. 그냥 한 거. 뭔가 그래도 자기는 평화주의자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다 개소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내란 음모 말고 아예 확실하게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방법 확실한 그게 있는데 네. 그거보다 더 센 걸로 간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국면 전환용인 거는 카드는 맞아요. 확실히. 아, 그러니까 국정원에 더 임팩트 있는 내란 음모라고 해야. 근데 들여다보니까
그냥 병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란 음모죄는 사실 오바다. 내란 음모라는 거는 이석기가 이석기랑 아로라는 애들이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음모를 꾸몄다라는 거는 홀스가 챌린저가는 음모를 작전을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실성이 없잖아. 걔네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란 음모죄로 실제로 감옥에 쳐넣을 수 있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 죄명이 따로 있는데 그 정도면 좀 더 센 걸로 해가지고 이제 임팩트를 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 국정원한테. 사실 이게 국정원 그 사건 나오고 뭐 제일 양분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양분화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빨갱이 뭐 친일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국정원이 그러면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한번 보여줄 거냐. 그럼 빨갱이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누가 총대 하나 메라. 그런 식이네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뭐 오랫동안 그 국정원이 이번 거를 터뜨릴 때는 하루 이틀 조사한 걸로 분명히 한 건 아닐 거고 네. 그리고 뭐 확실히 예 네, 확실히 그 프락시를 심어놓고 거기서 쭉 이제 봐왔던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분명히 뭐 그 내부 고발자 보니까 네. 뭐 운영했던 당구장도 치우고 막 다 어디 외국으로 갔다 뭐 지금 다 없고 막 이런 기사들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그 또라이들을 잡기 위해서 공을 들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녹취력을 확보를 하고 터트렸죠. 터트렸는데 이게 이제 내란 음모죄로 터트린 거는 분명히 국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타이밍상 뭐 맞아 떨어진 것도 있고 국정원 입장에서는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똑똑한 사람들 한마디로 국정원 요원들이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네. 007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실상은 안 그렇. 근데 이제 댓글을 달고 있었으니까. 그 저기 뭐야 좌익 교수도 국정원 직원인지 뭐지 국정원 관련된 걸로 지금 밝혀졌다고 검찰에서 또 나왔잖아요. 네. 걔가 한 거는 광주가 폭동이네 뭐 이런 거 쓰고 있었으니까. 그 인권 문제에 나왔던 그 국정원 여직원도 네. 그 실제로 잡혀 나오는 장면, 그 나오는 장면, 네. 그 사진이랑 그 김태희 아이리스 장면이랑 옆에 비교해가지고 그 우리가 상상했던. 요원의 사진, 국정원 여직원의 사진, 근데 실제 여직원의 사진 이렇게 하면서 그 옆에 계신 분은 그냥 쉽게 만나뵐 수 있는 아 채팅창에 나오는데 그건 맞아요. 프락치가 아니라 그 원래 같은 편이었어요. 원래 같은 편이었어. 그걸 이제 내부 고발한 사람을. 근데 어쨌든 국정원이 공을 들여서 그 사람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한 거죠. 정보를 캐낸 거죠. 근데 보니까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 입장에 아로 입장에서는 진짜 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일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로가 뭔가요? 제가 그 뒤에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레볼루션 어쩌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혁명 어쩌고 단체 뭐 이런. 집단. 네, 저도 아로가 뭔지 오르가니제이션이 뭐 아니었어요. 네. 대충은 봤는데 그닥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좀 그 일 네. 흔히들 얘기하는 빨갱이들의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보면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뭐 걔네가 뭐 했는데 이러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간단한 거 하나 가져왔어요. 그 여기 뭐지? 전면 무상급식은 공산혁명의 시작이다. 뭐 이런 거 사실 말이 안 되지만 뭐 사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런 거, 여기 글 올리고 요런 거를, 아. 그, 고정된, 그니까 되게 똘똘하지 못해서, 고정된 IP에 고정된 아이디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올리신 거는 다 이제. 아이씨, 형신. 뭘 공산혁명이야, 이 또래가. 댓글이 네 개밖에 없어. 네. 노관심. 전면 무상급식은 공산혁명의 시작이다. 뭐 혁명. 아, 자, 정말. 이제 공산으로 가는 혁명이 시작되었다. 얘네들이 이미 지금 그 주사판이 처음에 80년대 네. 이런 운동권들 하면서 주체 사상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하고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소련도 붕괴됐고 공산주의가 다 실패한 어떤 이데올로기라는 게 다 나왔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젠 끝난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런 거를 정확한 표현으로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는 거거든요. 소용없어요. 다 끝난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그잖아요. 지금 네. 이미 그때는 소련도 건재했었고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단점, 폐해 이런 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주체사상이라든지 철학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사람들 뭐 자본론, 막스의 자본론 이런 걸 읽어보면 분명 그런 걸 고민할 만한 가치는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예 전반적으로 그 공산주의로 갔을 때 그 국민들이 과연 행복하느냐라는 거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그럼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고민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쵸. 이거를 공산주의로 바꾼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결론을 났기 때문에 그쵸? 공산주의에 대한 고민은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외계인은 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뭐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뭐 마녀 마법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자기들만의 믿음인 거잖아요. 그냥 일단 나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에 왔는데 좋은 거 별로 없고 여기 불행하더라. 우리 아바이 수령님이 언젠가 여기를 점령하셔서 행복한 북의 나라로 만들어줄 거다. 뭐 이렇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에서 힘들어서 내려왔는데 한국도 힘들어. 다시 북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렇겠죠. 근데 거기 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여기보단 뭐 이러고 가는 거거든. 그쵸?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면 이렇게 다시 또 네.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탈북자 중에서. 그냥 굉장히 그냥 그런 에일리언을 믿는 그러니까 외계의 존재를 믿는 것 같은 그런 그냥 맹신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진짜 북한이라는 이 집단 네. 얘네들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얘네들은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로고 뭐 이런 뭐 PDNL 뭐 이런 거 막 있는데 네. 그런 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역사적으로 걔네들이 하고 있는 고민은 다 쓰레기라는 게 결정이 다 났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고 통합민주당이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지금의 이제 또 거기서 갈라지고 뭐 하고 해가지고 지금 통합진보당이 어느 정도 그 진보 세력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어느 정도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이라는 그 큰 세력이 노동자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당원들이고 민주노총의 노조원들이 대부분의 당원들이고 그래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편다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도 뭐 PD파냐 NL파냐 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워. 지네들이 싸우면서 또 갈라져요. 그러면서 노회찬 심상정 이쪽으로 갈라지고 뭐 또 민노당파로 이쪽으로 갈라지고 또 찢어져요 막. 그러면서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뭐 이런. 걔네들은 진보도 아니고 그걸 분열을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보면 나이스게임TV라는 조그만 회사가 있어요. 네. 게임 방송을 하는. 근데 온게임넷이라는 회사를 비교하면은 규모나 이런 거에서 아직까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 그렇죠. 이 안에서 세력 다툼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 나이스게임TV에서 쿨게이파가 있고 일본파가 있어. 이 안에서 서로 줄 서게 하고 막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밖에서 봤을 때는 쟤네 병신들 뭐해? 이거 거거든. 그런 짓을 해서 뭐 분당을 하고 막 지네들 심각해. 근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주머니에 100원짜리 하도 없는 것들이 그거 100원을 서로 가지겠다. 그러니까 딱 뭐 예를 들면 새누리당은 한 1,000만 원 있어요. 민주당은 한 500만 원 있어. 진보 쪽이라는 데는 한 500원 있어. 근데 이 500원을 서로 가지려고 지랄하고 있는 거야. 힘을 합쳐서 100만 원 만들고 200만 원 만들 생각은 못하고 이걸 500원 야 니네 NL 이 500원 가질 자격 없어. PD 자격 없어. 막 이 지랄 떨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드를 너무 많이 봤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얘기했죠. 내란 음모죄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청소년 보호법 병신죄 이런 병신들은 병신죄를 적용해가지고 그럼 경영형 허경영도 아 경영형은 왜 창조적 허경영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아, 허경영으로요? 네. 허경영이 내놓은 정책들은 진짜 창조적이에요. 창조적이긴 한데 현실성이 없는 거는 이제 보완하면 되는 거고 생각보다 현실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요? 그게 애기 나올 때마다 1,000만 원씩 주는 거. 네.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자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허경영은. 허경영의 정책을 잘 보라고. 정책을 보면은 네. 이거를 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나름대로 마스터 플랜이 다 있어. 거의 근데 혁명 수준이어서 그렇지. 네. 화폐 개혁을 통해서 지금 있는 돈을 지금 있는 돈을 다
만들고 다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지하에 숨어있는 형차를 다 모으겠다. 그러면서 세금을 걷고 막 하겠다. 지금의 화폐를 완전 다 바꿔버리는 거지. 오. 그럼 언제까지 현찰 은행에서 새 돈을 안 바꾸면 그것도 그러네. 그렇게 해서 누가 얼마 갖고 있는지 다 알겠네. 그러니까 숨어있는 돈들을 일단 다 한 번에 다 끌어모겠다. 그게 시간을 주면 그 돈을 현물로 다 바꿔놔야 있는 놈들은. 그쵸. 그래서 한 방에 빵! 오. 기습적으로 월드워즈에서 일주일 만에 북한 사람 이빨 다 뽑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오. 나름대로의 경영 형님은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럴 싸한데 또? 거기 쭉 보면 거의 나라를 그냥 싹 뒤집어 엎는 수준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라는 것보단 뭘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건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보면 너무 커. 이거를 하게 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증세 없는 복지보다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오. 그런 거. 그래요. 계룡산을 깎아서 4대강을 메꾸고 되게 창조적이라니까요, 형이. 물론 이제 박근혜랑 결혼 약속했다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좀 웃기긴 한데. 그 고소 당했어요. 고소 당했어요. 고소 당하지 않았나 잘 모르겠어요. 고소 당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웃기긴 한데 창조적이긴 해요. 네. 네, 되게 창조적인.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거의 거기 공화당이잖아요, 허경영 형이. 박정희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 허경영이 박정희 좋아하고 그 봤어요? 큰 차 그랜저보다 더 큰 차 같은 거야 뒤에 큰 소. 난 실제로 서울시에서 봤어요. 서울에서. 아. 큰 소를 네. 딱 실어놓고 다녀요. 그 가짜 소? 예. 네. 가짜 소. 우와. 왜요? 그 다니고 공화당. 네. 그리고 허경영 헤어스타일 보세요. 옛날 딱 2대8로 박정희 약간 2대8 느낌, 박정희 느낌 나게 이렇게 하고 박근혜에 대한 끝없는 애정. 그죠? 좋아한다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나라면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막 끝없는 구애. 아니 근데 그거 뭐 스캔들도 스캔들인데 그 정도로 유명하면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예인보다도 유명하니까. 근데 사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만약에 산드라 박한테 방송에서 막 사랑한다고 계속 결혼하자고 나 결혼할 거라고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아무튼 뭐 허경영의 대선 공약집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온다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기발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한번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시 돌아오면은 어쨌든 이석기는 이번에 지금 어떻게 될지 뭐 체포동의안이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네 이번 주 안에 발의된다고 아마 내일이면은 통과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계산법이 이제 머리가 아파진 상황이 됐죠.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원의 선거 개입, 그래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지금 받아야지 돼요. 칼을 꺼내들었단 말이에요. 네. 장외투쟁까지 나가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칼은 꺼내들었어요. 근데 저번 총선 대선 때 어쨌든 연대를 했었던 통합진보당이 알고 보니까 병신이었던 거야. 여기서 선긋기를 해야 되거든요. 체포동의안에 분명 민주당도 동의를 해줄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안 해주자니 같은 색으로 분명히 싸잡아서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반대만 하는 순간 니네들 잘 걸려서 이제 간첩 집단, 종북 세력 네. 이걸로 쫙 갈 거란 말이야. 딱 묶어서. 뻔히 작전이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네. 그게 저기였구나. 민주당이 선긋기 하고 있던데요. 그 지금 선긋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여기서 민주당이 단순히 그냥 선긋기를 해서 네. 여기를 빠져나가겠다 이거보다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는 이 이슈가 묻히지 않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이렇게 아. 가야 되는 건데 사실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게 그렇게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체스 두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쫄로 전진을 다 했는데 폰으로 다 전진을 했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이 그걸 움직인 거지. 비석으로 움직인 거지. 큰 거를 하나 딱.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타이밍적으로. 그러니까 뭐 체스 두는 것 같이 이렇게 하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가짐가짐 되게 재밌다니까요. 네. 아, 근데 이게 이 안에서의 서로의 어떤 그 셈법이 어떤 시에 탁 터지는 순간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이제 서로.
일단 통합진보당은 저도 개인적으로 원래부터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고, 저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다 유시민하고 뭐 다 합쳤을 때 전 개인적으로 심상정 이 아줌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구예요? 대장부 스타일의 여자 있어요. 그 심상정 이 아줌마 좋아해. 이 아줌마는 약간 좀 진보 쪽이긴 한데 말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약간 공산주의 이쪽하고는 좀 달라요. 정의 누님 이쪽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계속 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먼저 말씀 다 끝내시면. 그러니까 심상정은, 심상정이 통합진보당 지금 아니죠? 심상정은 아니고, 예.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는 심상정, 노회찬 이런 사람을 좋아했어요. 노회찬이 이번에 좀 그 안철수 국회의원 노회찬 그 지역구에 나올 때 약간 그 했었던 말이나 이런 것들에 좀 실망을 좀 많이 해서 노회찬 그분은 좀 제가 좀 실망을 좀 했고, 심상정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석기나 뭐 김재현 이런 애들은 아무리 봐도 그 답이 없는 애들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통합진보당이라는 거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진보 세력을 하나로 합치자 했는데 들어가서 진보라는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도저히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아예 그냥 나 이제 정치 안 할게요 그러고 나와버리고, 그리고 유시민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 자기는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 때 장관도 했었고 뭐 이런 사람인데 자기를 진보로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다 합쳐서 국민참여당 뭐 해가지고 다 합쳤었는데, 거기서 생활해보니까는 답이 없는 거야. 심상정도 나오고 노회찬도 나오고 유시민은 포기, 니네끼리 놀아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이 그나마 이제 요만큼의 진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네들이 진보라는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데 요만큼의 진보라는 그 지분을 그나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여서, 저번 총선 때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힘을 이제 손을 잡은 거죠. 근데 그때 손 잡은 게 두고두고 주홍 글씨가 되지 않게 이번에 발뺄 때 확실하게 잘 빼야 돼. 타이밍 좋게 멋있게 그러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댓글 여론 조작 이거에 대해서는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타이밍과 말 한마디, 이게 필요한 상황이거든 민주당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이런 거 멍청해가지고 민주당이 이런 걸 되게 못하거든요. 새누리당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체스 잘 둬요. 아 잘해요. 체스 잘 둬요. 예. 두수 세수 앞.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뭔가 하는 카드를 딱 던져요. 그러면 와 쟤네들이 진짜 저런 식으로 가네. 근데 민주당은 오보보보보보 하다가 나가는 거야. 평신들이 국민들은 분명히 수를 다 입고 있는데.